졸려서 잠깐 중간에 커피숍이 있어서 잠깐 내렸습니다. 꼬불꼬불한 산을 산맥을 두 개나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7.7km 나쁘지 않습니다. cc가 약 작은 게 기름을 확실히 적게 먹습니다. 대신 힘이냐? 힘은 약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파워 모드로 잘 올라와서 파워 모드 쓰면은 쫙쫙 올라옵니다. 토요타가 비교적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싸누룩이 여기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북부하고 중부 사이에 딱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여서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태국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한 25년 정도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육군 기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도 있습니다. 옛날에 버마가 있을 때 크메르 제국의 지방의 중심 도시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비싸누룩에 도착했습니다. 쭉 비싸누룩에 도착했는데 배고픈데 그냥 가다가 근처 식당 치니까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 일단 리뷰도 괜찮았습니다. 한국 리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뭐 태국 요리 다 팝니다. 여기서 한국인들 좋아하는 돼지고기 볶음이나 모닝글로리 그리고 뭐밥 먹으면 되겠습니다. 다니는 재미는 있는데 많이 힘듭니다. 근데 차 타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물리면 많이 간지럽습니다. 그리고 긁으면은 흉터 생기고 나중에 그거 고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회복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아마 그냥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는 호텔, 최근에 지어진 호텔을 묵으면 비교적 괜찮습니다. 깔끔합니다. 요 카오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 그냥 쌀에다가 물 말아 먹는 겁니다. 밥에다가 그냥 물 말은 거고 요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이랑 콩 같은 건데 뭐 그냥 그림 보고 시켰습니다. 누가 구글에다 이걸 딱 시켰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켰어요. 밥도 맛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냄새 안 나고 맛있습니다. 이게 죽의 단점은 하나는 간에 노크 정도 한다. 하나를 또 먹어야 간에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를 하는 수준입니다. 두 배를 다 먹었는데 200원입니다. 식당은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5시 40분인데 6시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심지어 본거 와서 사람도 왕창 내리고 가고 내리고 가고 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름도 모스텔이고 모텔 느낌이랍니다. 드디어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엉덩이에 땀띠가 날것 같은 통풍 시트 필요합니다. 2차 통풍 시트. 아씨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지금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는데 에어비앤비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 분이 기다리고 있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될까? 여기 나름
괜찮긴 한데 딱 모텔 느낌 납니다. 모스텔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하고 딱 어울립니다. 화장실은 뭐 큼직합니다. 방도 뭐 인도면은 엄청 넓습니다. 근데 얼추 4만원 들었습니다. 콩켄 호텔이 거의 같은 가격인데 거기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금 아픔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좀 비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요런 게 또 있으니까 요것도 생각하면 다른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기 숲이 있고 발코니 있다는 말은 모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나름 스마트 팁입니다.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샤시들이 사실 약간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모기 아주 쉽게 들어오겠죠. 아주 넓은 문이겠죠. 동대문처럼 넓으니까 쑥 들어올 것 같아서 모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할 것 같은데 벌써 제가 밖에서 여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모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발코니 있고 스마트 TV 되고 뭐 여기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딱 하면 좋겠지만 이까지 와서 뭐 밖에 나가야죠. 밖에 좋은 바 있다는데. 여기는 또 도시가 엄청 깨끗합니다. 도로도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군사도시라 정리 정돈을 해놓은 건지 헬멧은 안 씁니다. 똑같습니다. 저거는 경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피타라는 정치인이 있는데 태국 그분이 여기 왔다고 합니다. 여기 맥주 샵이 수제 맥주 바인데 태국에서 제일 처음 수제 맥주를 만들어 온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느낌은 약간 중국풍의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 크기가 200바씩가 8,000원 정도 합니다. 태국에 사실은 창이 50반, 60바라는 거 비하면 한 4배 비싼 겁니다. 이는 너무 고급 취미를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비싸니까 스스로 많이 못 먹기 위해서 절제를 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아니죠. 지금 기회가 될 때 태국 안 가본 도시들을 좀 가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시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 거의 도시가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빼째로 모스크만 좀 다르지 대부분 도시는 스탈린의 건축 양식으로 해서 똑같이 지었습니다. 피산록도 제가 처음 왔는데 뭔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같은 콩켄하고 치앙마이하고 로이엣하고 도시의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약간 치앙라이와 가깝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치앙라이 플러스 푸켓 그런 느낌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어디나 마켓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그닥 볼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나 시장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장과 똑같은 모습.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차도 한 5시간 이상 몰고 왔고 그래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지금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최소한 꼭 필요한 것만 나옵니다. 오늘은 스쿠타이를 갈 예정입니다. 제가 뭐 태국의 경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쿠타이 왕조와 야유타이 왕조로 이어지는 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한 시절이었던 왕조의 유적이 묻혀있고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가 거의 흡사하다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차를 타고 스쿠타이 갑니다. 치앙마이 가는 길에 있으니까 뭐 동선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쿠타이에서 뵙겠습니다.